2012 화제의 신인 아이돌 엑소K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 퍼포먼스 체험쇼를 열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차원이 다른 엑소K만의 신개념 게릴라 영상 이벤트,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기는 동대문의 한 광장. 지나가던 팬들의 얼어붙은 발걸음. 바로 떠오르는 신인 엑소K 때문이었죠. 훈훈한 기럭지의 꽃같은 외모로 이미 데뷔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던 글로벌 그룹 엑소K. 게다가 신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출중한 실력을 겸비해 그야말로 완벽한 다국적 아이돌로 급부상하고 있죠. 이티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K입니다. 먼저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정말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신기한 AR 영상쇼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팬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입이 귀에 걸린 채 무대에 오르는 엑소K. 월드스타를 꿈꾸는 엑소K에게 국내 무대는 아주 살짝 조근감이 있지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했는데요. 번쩍거리는 후광이 의상 때문만은 아니겠죠? 제 가슴 속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거 엑소K에게 전세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엑소K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두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끼리 팬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사랑하는 팬 여러분 재밌게 즐겁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선배님들께서 저희를 항상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셔서 잘 정하고 있고,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항상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응원하고 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가장 남다른데, 저 일단은 웃음을 전파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내 세훈이가 자기 별명 오미자가 제일 오미자. 오미자라고. 오미자. 기석현자라고. 네, 아주 귀여운 별명이에요. 영상쇼 시연을 보여줄 첫 번째 멤버는 바로 엑소K의 막내 라인 카이. 이번 이색 영상쇼 실제로 카이가 춤을 추는 모습이 미리 만들어놓은 가상현실 장면과 합성돼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증강현실 팬미팅. 눈앞에서 춤을 추는 초능력 소년들. 손에 닿을 듯 말 듯 펼쳐지는 신기한 모습에 팬들의 열기는 정말 식을 틈이 없었는데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나요? 오빠들 앞에서 그동안 숨겨뒀던 춤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는 팬들의 모습까지 가상현실 속에서나마 함께 춤을 추는 스타와 팬. 폭발적인 분위기 속에 펼쳐지는 이번 게릴라 이벤트, 저 말할 것 없이 성공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등장한 거라서 팬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최고예요. 타이틀곡 마마가 빠지는 섭하죠?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여유롭게 무대를 꾸미는 엑소K. 팬들과 함께한 신개념 영상쇼 이벤트는 아쉽지만 마마를 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다음에 더 멋진 게릴라 무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의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티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엑소K였습니다. 비아! 감사합니다! 2012 최고의 신인 아이돌로 급부상하고 있는 엑소K. 최고의 디지털 영상쇼로 또 한 번 팬들 마음을 설레게 해줬는데요. 앞으로도 폭발적인 퍼포먼스 기대해보겠습니다.